안녕하세요. 3D 운전교실 제작자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 차를 작업을 했습니다. 어떤 작업 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 누르고요. 자유주행에 눌러보면은 해양공원이 가운데, 정가운데 생겼습니다. 해양공원 눌러볼게요. 바로 해양공원 입구까지 오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기차도 바로 지나가도록. 네. 원래는 좀 이따가 지나가는 건데 여기서 시작하자마자 기차 지나가도록 했고요. 자, 여기 건너가 보겠습니다. 해양공원. 자, 저쪽에 이제 새로 추가한 것들이 있는데 보여드리기 전에 먼저 와이퍼 옛 2차한테 추가했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잘 닦고 있죠. 와이퍼 잘 작동되고요. 1인칭에서도 잘 되고 2차도 옆에 볼 때 교차로 같은 데서 옆에 볼 때 할 수 있도록 터치 요거 기능 넣었습니다. 자, 와이퍼 끄고요. 자, 그럼 저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제가 바닷가에다가 파라솔 밑에다가 요거를 놓으면은 참 좋겠다고 생각했었거든요. 오, 스톱. 잠깐. 다른 데로 가볼게요. 저쪽으로 가보죠. 자, 여기서 자 누르고 차를 옆에다가 야, 차를 잘 세워야지. 이거 운전 왜 이렇게 못해. 다른 파라솔로 가보겠습니다. 다른 파라솔. 자, 여기서 잘 천천히 일단 세우고 파킹에 하고 문 열고 사람 내려볼게요. 자, 내렸죠. 문 닫고 닫혀. 자, 일단 바다 감상 한번 하고 여러분 모래 백사장 보세요. 모래 맨발로 밟고 싶다. 자, 이게 파라솔마다 이렇게 해변용 의자들을 설치해 놨습니다. 여기에 딱 편안하게 누워서 햇빛도 일광욕도 하고 또 시원한 이제 음료수 맛있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촥 열대 과일 음료수 꽉 마시면서 바다를 바라보면서 가고 싶습니다. 아, 저도 좀 쉬러 좀 바닷가 이렇게 가서 좀 한적하게 놀다 오고 싶은데 아무튼 이렇게 편안한 의자 추가를 해놨습니다. 자, 일단 의자. 아이고 쓰러뜨렸고요. 의자 올라가 볼게요. 예, 의자에 앉을 수만 있으면 좋겠는데 앉을 수는 없고요. 네. 앉는 기능은 아직 안 됩니다. 자, 이렇게 됐고 파라솔 꼭대기에서 이제 먼 바다도 바라보고. 네, 소리를 크게 하면은 또 바다 소리가 들립니다. 자, 풍력 발전기는 잘 돌아가고 있고요. 여기서도 바다 가고 싶다. 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요 작업을 했습니다. 오늘도 3D 운전교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비행기! 감사합니다.